싸고 좋은 집만 소개시켜드리는 딱이 집입니다. 오늘 저는 부천역에 나와 있습니다. 부천역 도보권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다른 타입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오늘은 새로운 구조와 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현장의 장점,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.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은요, 이 집을 분양받고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. 무입주 현장이라고 해서 역에서 버스 타고 한참 들어가 있는 외진 곳에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현장입니다.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무입주 현장이라는 장점이 지금 보실 집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역세권이라고 해서 분양가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. 3억대 분양하고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가진 현장이니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현관부터 집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오늘 보실 현장은 총 1개동 29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주차 빵빵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. 100% 이상 주차 가능하니 주차 걱정 또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서론이 길었습니다. 그럼 현관부터 집 꼼꼼히 만나보겠습니다. 집 보러 가시죠. 딱이 집. 네, 여러분 집 어떻게 보셨나요? 인테리어도 예쁘고요. 집 구조도 정말 잘 나온 현장입니다. 거기다가 합리적으로 3억 초반에 분양받을 수 있는 현장이고요.
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라는 게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. 무입주라고 하면은 멀리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부천역 바로 앞에 만날 수 있는 무입주 현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딸기집의 여친이었고요.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